이벤트 버블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화면을 다 지웠어요. 깨끗하죠. 자, 여기서 버튼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버튼 하고 또 버튼을 닫아줘야 되겠죠.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 여기다가 save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아무런 동작도 없습니다. 클릭했을 때 뭔가 이벤트를 전달해서 펑션을 호출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다시피 가로 열고 닫고 이꼴에다가 인용부호 두 개, 이게 이벤트예요. 그죠? 어떤 동작, 그리고 어떤 이벤트냐, 이벤트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클릭입니다. 클릭했을 때 on 버튼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라. 그럼 on 버튼을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on 버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뭘 하느냐니까 로그 하는 거예요. 로그 하는데 로그 하는 내용은 그냥 this is a button event 라고 할게요. 자, 볼까요? 버튼은 클릭하니까 this is a button event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 버튼에 클릭한 이벤트의 종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정확히 어떤 이벤트가 날라왔는지. 그죠? 그럼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다 이벤트를 넣어주는 게, 이것은 Angular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전달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벤트. 이 이벤트 오브젝트는 우리가,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일어나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것을 이제 웹 브라우저가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해서 그걸 던져줍니다. 어디에 던져주냐니까 이벤트에 연동되어 있는 펑션에 던져주는 거죠. 보니까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죠? 로그를 안 했군요. 로그를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하면은 자, 이벤트 클릭하니까 이렇게 이벤트가 같이 날라온 거죠. 마우스 이벤트에서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버블 버튼 이거 다 그냥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마우스 클릭을 한번 했을 뿐인데 우리가 했던 그 사소한 동작 하나를 브라우저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을 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다른 행위, 행동,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버블링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벤트 버블링이에요. 버블링은 버블은 무슨 말이죠? 버블은 그거잖아요. 그 거품이잖아요. 물 속에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오르는 게 그 버블이죠. 그죠? 이 이벤트도 역시 버블처럼 뽀글뽀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니까 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자세히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HTML 분야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div라고 하는 하나의 블럭 속에 요 버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div예요. 닫힌 div. 그죠? 그리고 한 칸 따죠. 하는 김에. 그래서 또 제일 바깥에도 div가 있고. div가 뭔지는 우리가 CSS 시간에 다 공부를 했었죠. 뭡니까? 스타일이나 뭘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HTML 문서에서 어떤 하나의 블럭. 그죠? 이벤트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 이벤트가 이게 이벤트란다. 버튼이 하나의 블럭이에요. 이 버튼이 다른 어떤 폼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폼 역시도 블럭이고, 그 폼이 또 다른 뭔가의 문서에 들어있으면은 그 문서도 또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이 div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div라고 하는 큰 블럭,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만 여기다 뭐 h1 하나 넣어줄까요? 그래서 h1. 일일이 이거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uter 블럭입니다. outer 블럭. 그리고 여기는 h2도 하나 넣어주죠. 그래서 h2. 아이고, 그래도 자동 완성은 안 되네. h2.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inner 블럭. inner div.
블라. 그리고 이건 버튼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화면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겠죠. 아웃돌볼 이널 디버. 나란히 수평 그냥 수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이너 블록 속에 있고 이너 블록이 아웃풀 블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비교적 밑에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안에 있고 뭐 밖에 있고 이렇게 지금으로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포함하고 있는 것은 관계예요. 현재 아웃풀 블록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웃풀 블록 속에 이너 블록이 있고 이너 블록 속에 이벤트 블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벤트 블록이 아니고 버튼 블록. 자꾸 제가 이벤트라 그러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버튼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버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블록인 div 얘한테도 전달이 되고 얘한테 전달되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여기로 전달돼요. 그래서 최종까지 쭉 순차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누군가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소문이 학교로 퍼지고 그 학교로 퍼졌던 것이 우리 도시 전체,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전체로 퍼지고 제주도 전체에 퍼졌던 소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벤트가 땅땅땅땅 밖으로 올라가는 것을 타고 올라가는 것, 점점 넓은 단위로 확산되는 것을 이벤트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클릭이라고 이벤트를 마찬가지로 해서 클릭해서 이번에는 호출할게요. 뭘 호출하냐니까 on inner block 펑션을 호출합니다. 적어줘야 되겠죠? 하나에서 여기다가 여기가 아니네. 밑에다 적어줄게요. on inner block에서 뭐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죠. 똑같은 내용을 this is a inner block. This is button. 자, 똑같이 이벤트. 이벤트도 전달해 줄까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어디 있나요? 언클릭해서 여기하고. 그죠? 어디 갔죠? 여기. 그리고 여기. 계속 엉뚱한 데가 나오네. 자, 여기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적어주고 그리고 전달 받아야겠죠. 밑으로 와서 여기도 이벤트입니다.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죠. 이번에는 아웃풀 블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on outer outer block. 그래서 outer block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익숙해지 미. 몰라.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보다시피 버튼, 이너 블럭, 그리고 아웃풀 블럭 셋 다 되면서 이벤트가 똑같은 이벤트죠. 셋 다 보니까 똑같은 이벤트가 버튼에서 이너로, 이너에서 아웃으로 그대로 순서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차례차례로 전달되죠. 이게 같은 이벤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면은 다 643, 똑같은 숫자가 제가 어딘가 다른 데다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죠. 이거 좌표예요. 스크린 X, 스크린 Y는 스크린 전체에서 내가 마우스 클릭한 곳의 X, Y 좌표고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에 있는 것은 이것은 버튼 내에서, 그렇죠? 버튼 내에서 발생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벤트와 첫 번째 이벤트는 서로 다른 이벤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이벤트도 마우스 이벤트가 이제 버튼과 이너 블럭과 아웃풀 블럭, 두 번째도 버튼 이너 아웃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제 하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벤트가 더 이상 전달되지 말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버튼에서 끝나고 외부로,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데다가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이벤트를 받았으니까 이벤트에다가 stop propagation이라고 하는 propagation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클릭했습니다. This is 버튼으로 끝나버리죠.